도망가야겠다. 오, 안 되겠다. 하이,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? 바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몬터리움에 놀러 왔는데요. 자, 여기 사장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. 자, 아쿠아 식물원 몬터리움이라서 있잖아요. 말 그대로 수중 식물원이에요. 자, 사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오늘 마감했을 때 왔습니다. 와우. 와, 자, 여러분들, 이거 보세요. 짜잔. 오. 자, 여기 보면은, 와우. 와, 이거 고대어 아닙니까, 이거? 어? 자, 여러분들, 이거 제가 옛날에 엘리게이터 가? 키운다고 했던 거 그거 같은데? 색깔이. 와, 자, 여러분들, 이거 보세요. 이거 고대어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워보겠다고 흥미를 가졌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엘리게이터 가라는. 우와, 진동이 울렸어요. 근데 색깔이 되게 특이하게도 은색깔이네요. 이게 입구입니다, 여러분들. 굉장하죠. 이곳에 오시면 굉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피라냐 친구들,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는 이 나테리 친구들 있는데요, 진짜 많네요.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. 다트니오 타이거피쉬라는 친구들인데요, 얘는 약간 뭐죠? 그 돌돔같이 생겼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아로하나, 그리고 저 친구는 플라워혼. 제가 아는 거 몇 마리 있네요, 여러분들. 제가 물고기 종류는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타이거피쉬죠? 예, 다 타이거피쉬라고. 이제 네네네. 물고기의 호랑이라 그래서 타이거피쉬. 아, 물고기 중에서 호랑이. 보통 줄돔 같은데 호랑이 무늬라서. 네. 자, 여러분들, 이 친구가 여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고 쳐다보고 있어요.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죠?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비노 시리즈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. 알비노, 아로하나, 민물가오리 같은데. 또 이 친구도 알비노네요. 이런 친구들 되게 비싸지 않아요? 비싸죠. 대략 가격이. 알비노 펄레이 같은 성어 같은 경우에는 뭐, 네, 그레이드에 따라 다른데 뭐 1,000만 원도 넘는 것도 많아요. 이 친구는 얼마예요? 얘는 지금 분양해도 뭐 800만 원. 비싸네요. 와, 가치가 높은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제대로 눈 호강하겠는데요. 와, 이 친구 뭐야? 알비노 가이양이에요. 가이양이요? 네, 가이양인데 알비노. 어, 약간 그 상어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메기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하네요. 사실상 동남아 여행 가면 물속에 막 분영해서 다니는 애들. 아,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? 네, 그런데 그 중에 흰 색깔 가끔 보이면 얘네로 보시면 돼요. 아, 이 친구는 왠지 뭔가 알 것 같아요. 그 나이프 이름, 나이프 들어간 것 같은데 저 친구요. 네, 알비노 나이프. 아, 자, 여러분들, 이게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꿈의 항이라고 해서 이 알비노 친구들만 모아놓은 거, 진짜 매니아층들은 이런 수조를 한 번씩 꼭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. 이런 거 한 마리 있으면 대박이겠죠? 여기 알비노, 알비노 자라도 있어. 와, 대박이다. 자, 여기 와서 느낀 점인데요, 우선은 볼 것도 많고 좀 아늑해요. 그리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어서 가족분들이나 그냥 약간 커플분들, 이색적으로 그냥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 놀러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사자도 있네요. 자, 여러분들,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여기가 주말에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약간 이벤트성으로 쇼를 한다고 합니다.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것 체험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가족분들 많이 놀러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나 여기 오면서 느낀 건데, 아쿠아리움, 웬만한 아쿠아리움 저리 가라, 약간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성이랑 관리나 퀄리티나 이런 거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합니다, 진짜. 와, 얘 이쁘다. 아로하나인가? 아, 이거 왜 키우는지 알 것 같아요. 아, 나 근데 얘가 1순위다. 그리고 진짜. 아, 그리고요, 이쪽에 보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게임기도 있는데요. 저기 어린 친구들 저기 그냥 자리에 앉아 있겠네. 그래서 뭐야,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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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야.
토끼야 인형이야 뭐야 주먹 같아. 이거 보세요. 토끼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. 여기도 있네. 아 이게 기니피그도 있어요 여러분들. 토끼랑 안녕 안녕 누나 안녕. 아유 애기 토끼 귀여워. 어떻게 왔어 왔어. 아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구나. 안녕 귀여워. 옛날에 제가 키우던 크림이 생각나네요. 크림이. 아 똑같이 생겼네. 귀여워 새끼다. 와 이거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체험하시라고 갖다 주셨어요. 일라 야, 야 크림아 얘 이름 붙여줄게요. 그냥 얘 크림이 가서 먹어. 아 역시 말도 잘 듣네. 안돼 크림이만 먹어야 돼. 너도 먹어라 기니피그니. 귀여워. 와서 먹어. 밥 안 준다고 찡찡대네요. 자 여기 여러분들 그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파충류들도 있어요. 비어디 드래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어디 드래곤 성체급들이 있네요. 와 자고 있어. 와 자 이 친구는 바로 거북이 중에서도 탑 클래스인 바로 별거북이죠. 등에 방사능 무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.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악어 거북이에요.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는 입 아래에 미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먹이가 입 앞까지 옵니다. 그래서 잡아먹는 악어 거북이에요. 와 진짜 정말 레알로 진짜로 크네요. 지금 보면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. 혼자서 절대 들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악어 거북인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호박이나 호두나 막 이런 거 가져와서 한 번씩 입으로 깨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살아있는 공룡이나 마찬가지예요. 한 제 생각인데 이 친구는 한 90cm에서 1m 되겠네요. 진짜로 저기 입에 물리면은 진짜 모든 게 다 아스러지는 그 친구죠.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흑형님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. 전설의 백거북 돼지코 거북인데요. 약간 바다 거북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또 자라같이 생겼으면서도 거북이같이 생겼으면서도 이 친구를 보고 소원을 빌면 예,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친구예요. 와 이게 여기에 한 마리가 있네요. 후광이 비칩니다. 여러분들 소원 하나씩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씩 빌세요. 와 우선은 굉장히 우와 저 여러분들 이거 뭐야 안녕 너 침 뱉는 애 아니니? 내가 듣기로는 너 침 뱉는다고 했는데 와 이거 체험하시라고 먹이 주시네요. 또 이런 뭐야 야 우와 엄청 귀여워. 야 근데 너 머리 잘라야겠다. 귀엽네요 여러분들. 알파카 저는 알파카가 여기 수족관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아쿠아신물원에 나중에 이 친구랑 당근 먹방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전설의 물고기 바로 피라루쿠를 여기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제가 물속에 한번 넣어서 피라루쿠가 얼만큼 크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 온다 오고 있어요. 와 이거 대충 봐도 2m가 넘을 것 같은데 이거
와, 야, 숨 물릴까 봐 안 되겠다. 야, 도망가야겠다. 오, 안 되겠다.